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순간 당황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여러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네, 오늘 의정부시 지구환경축제 에코백 페스티벌에 참여한 소감들이 어떠신가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거나 나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는 평상시에 일회용품 줄이는 거를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려운데? 네. 그래도 최대한 신경 쓰면서 하니까 확실히 줄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 생활을 할 때 이제 쓰레기 재활용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올바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씻어서 말리고 네, 맞아요. 분리 배출할 때 아, 네. 꼭 해야 될 건 다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혹시 OBS 라디오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기후 만민 공동의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동 시간에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네. 다음번에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어딘가에서 연습하고 계시는 중이라 네, 저희 라디오 듣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간 99.5 OBS 라디오에서 오늘의 기후, 기후 만민공동의 프로그램을 방송을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자랑이 있는데 상을 두 번 받았어요. 한국 PD협회에서 이달의 PD상을 줬고 제가 쑥스럽네요.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지역교양부문에서 작품상도 받았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 시민분들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가수분들마다 다 뭔가를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구 환경 지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드림노트의 응원을 받아서 오늘의 기후가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